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교수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국가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에서 교수이시자 그리고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한가람 연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입자가속기하고 초전도를 연구하고 있는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속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고 초전도가 왜 필요한지 정도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모 남겨두셨다가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수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초전도 기술로 만드는 입자가속기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가속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포항가속기연구소,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교통대학교, 서울대학교와 함께 고온 초전도 마그넷이라는 초전도 기술 중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기술로 전자석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모든 연구는 과기정통부,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 금요일 저녁이고 좀 배고플 시간이기도 해서 코스 요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우선 뭐 에피타이저 같은 걸로 제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무슨 일들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전문 분야인 입자가속기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짓기 전에 초전도 기술이 무엇인지 현재 사람들이 초전도로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의 슬라이드로 이제 그냥 뭐라 그랬죠? 엿보기 정도를 보여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가람이고요.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첨단 원자력공학부라고 핵발전 관련한 연구들을 하는 그런 과에서 겸직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포항가속기연구소에 한 6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한 11년 정도 역시 연구원으로 의료용 입자가속기를 개발하는 일들을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잠깐 썬 입자물리연구소에 이게 이제 큰 디텍터 사진기 같은 거고 설치하기 전에 지하 200m 안에 설치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는 옛날에는 썬에도 있었고 의료용 가속기 개발도 했었고 현재는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항가속기 연구소는 여기가 포항공대 캠퍼스인데요. 캠퍼스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엄청 큰 거대한 과학시설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시설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이제 매번 대통령이 이제 뽑힐 때마다 꼭 오셔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가시고 합니다. 현재 이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지어질 때는 포항공대와 같이 지어지고 포스코의 돈으로 지어진 연구소인데요. 현재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전기세 같은 걸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기부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포항공대에서 관리만 해주고 있지 실제로 이 연구소 자체는 정부의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동그란 건물하고 길다란 건물은 방사광을 내뿜는 가속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사광 가속기란 무엇이냐? 되게 좋은 현미경입니다. 그냥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보는 방법이 다른 건데, 보통 우리는 가시광선이라는 눈에 보이는 빛으로 탐구를 합니다. 뭐 세포도 들여다보고 뭐 곤충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런데 어느 정도 작아지면 더 이상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물질의 구조가 우리가 보려는 파장, 빛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약간 엉뚱한 비유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요만한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탁구공을 막 던져서 어디서 튀는지를 보면, 이걸 볼 수 없어도 탁구공이 어디로 튀는지를 잘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탁구공으로 제 손톱보다 작은 뭐 어떤 탑 모양이든 집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복잡한 모양이 있다고 치고 그걸 탁구공을 맞춰서 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절대 볼 수 없을 겁니다. 비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유사한 식으로 빛의 파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미시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현미경 말고 입자 가속기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세포보다 더 작은 사이즈, 분자, 원자, 핵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눈으로 가시광선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이유이고요. 포항가속기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렇습니다. 보는 방법도 사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렌즈를 잔뜩 대가지고 현미경으로 뭐 무언가의 대상을 보는데, 우리 눈은 X선이나 감마선을 볼 수가 없거든요. X선이나 감마선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사실 되게 간단한데, 요거는 우리가 되게 익숙하죠. X선을 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 형광판을 대놓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X선 한번 빵 나오고 뒤로 가서 형광판에 어떻게 모양이 나왔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실제로 씁니다. 이미징, 메디컬 X선 이미징 기법이라고. 근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빛을 쏘면서 물체를 살살살 돌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고 싶은 미시세계의 어떤 대상이 있고, 시료라는 것들이 있고, 작은 샘플이 있고, 그 샘플을 X선이 나오는 곳에 대놓고 살살살살 돌려봅니다. 그러면 X선이 어디는 쏙쏙 들어가고 어디는 좀 덜 들어가고, 그리고 겉에 들어갔던 녀석과 나중 들어갔던 녀석이 합쳐져서 나오는 무늬가 서로 다른 것들을 보고서 간접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를 알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물질이 들어있을까?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걸까 를 알기 위해서 여러 빛을 하나씩 쏴봅니다. 그러면 어떤 빛은 흡수하고 어떤 빛은 반사하고 뭐 내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빛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 안에 뭐가 있구나, 어떤 구조로 돼 있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가속기로는 결정학, 분광학, 현미경학, 뭐 석판인쇄, 뭐 물리화학, 재료, 생명과학, 의학,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지도 방사광 가속기로 본 거고요.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철강 연구라든지 반도체 연구라든지 배터리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종 다양한 미시세계를 들여다보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시설을 빛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빛공장이냐면 가속기라는 전자를 빙글빙글빙글 돌리는 이런 가속기, 동그란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전자석들인데요.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빔을 돌리면, 그러면 방사광이라는 빛 알갱이들이 방사 형태로 이렇게 접선 형태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실험을 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실험을 하고 해서
280m짜리 우리는 저장 링이라고 부르는 이 가속기에 한 40개 정도의 빛을 이용해서 보는 현미경 스테이션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빔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사람들은 여기에 연구 신청을 하고 혹은 기업 같은 경우는 소정의 돈을 내고 와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그 물질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동영상을 좀 시청했으면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입자 가속기들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연구소들에서 만든 겁니다. 빛의 속도를 구현하는 호흡의 장치 가속기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을 실현시켰습니다. 현재를 넘어 여기가 포항 가속기, 여기는 경주 양성자 가속기, 여기는 치료용 입자, 부산에 있는 치료용 입자 가속기입니다. 대전에 있는 중이온 가속기라는 거고요. 우주 선장의 꿈은 잠시 나타나서 현재의 지구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만들고 사라진 희귀 동위원소. 중이온 가속기는 수소보다 무거운 입자를 이온화한 후 가속과 충돌을 통해 마법의 제도와 같은 이 원소들을 만들어주는 희귀 동위원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발견했던 원자들 말고 다른 게 혹시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무거운 납이나 금덩어리를 가속을 해서 깨부십니다. 깨부시면 사실 되게 잘 부서지고요. 엄청 잘 부서지는데 깨부시면 그러면 낮은 확률로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희귀한 조합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걸로 노벨상들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그런 희귀 동위원소를 연구하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별의별 인공원소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미국에서 만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슨 이 이제 중이온 가속기에서는 코리아늄을 발견하면 이제 이분들의 목적 중에 큰 목적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늄이 뭔지는 모릅니다. 코리아늄은 그냥 가상의 이름일 뿐이고요. 뭔가 새로운 거 발견하면 그 이름을 코리아늄이라고 짓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는 일지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대한 현미경입니다. 199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3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빛의 속도로 가속된 전자의 기류를 굽혀줄 때 방출되는 강력한 빛으로 분자나 원자의 세계까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설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번개가 치는 순간보다 수십억 배 빠르고 햇빛보다 100경배 밝은 빛을 만드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햇빛보다 100경배가 진짜로 밝고요. 그 다음에 번개가 치는 속도보다 뭐 수십만 분의 1의 시간을 분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1초에 30번 후루룩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림 한 장의 모션이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펨토초라고 10에 1 나누기 11 0000 해서 0이 12개 이상 나오는 분의 1초 이런 걸 이제 보는 볼 수 있습니다. 양성자 가속기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가속하고
경계 가속 시키는 장치였어. 또단 12 경계의 양성자를 가속 충돌시켜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에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 21세기 바이러스의 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첨단 신소재, 디스플레이, 연료전지, 의료용 동위원소 개발을 비롯해 방법 및 산업 분야의 활용은 물론 태초의 비밀을 밝히는 거대과학의 영역 개척까지 야심차게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 가속기는 사실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이제 그만 할까 합니다. 입자 치료를 하는 암 치료를 하는 가속기인데요.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형 가속기가 포항 가속기 연구소뿐 아니라 다른 가속기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직 외국만큼 많진 않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이 가속기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만드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속기는 전자기학을 모르고서는 설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전자기학을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옛날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원리들을 발견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의 유럽에서는 전자기학, 전기현상을 이용해서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뭐 별건 없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고 이 전자기학의 핵심. 그 다음 이 전자기학이 태동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뭐 임진왜란도 겪고 붕당전 정치, 세국정책이 있었고 뭐 일제강점기가 바로 찾아왔고 이런 좀 암울한 시기였었고 이때 사실 유럽에서는 이런 찬란한 학문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었죠. 1895년에 렌트겐이 엑스선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브라운관을 만듭니다. 브라운관은 엑스선을 나오게 해주는, 발생시켜주는. 근데 그게 이제 엑스선인지 몰랐었고 이제 뭐 나중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거 전자였어. 그 다음에 나중에 1900년도에는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이제 핵이 가운데 되게 무거운 게 있고 그 주변에 전자 같은 게 있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 무렵에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게 그러면 얘네가 도대체 어떤 힘을 서로 주고받고 얘네는 서로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로 밀고 플러스 플러스도 서로 밀고 뭐 당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발견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책받침 같은 걸로 막 뭘 문지르면 이제 음전하는 다 여기 모이고 책받침에는 뭐 양전하만 다 몰리고 하면은 음전하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얘네들은 서로 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그중에 움직이는 건 머리카락이니까 머리카락 이렇게 자기들끼리 밀쳐내다 보면 결국 삐죽삐죽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건 힘입니다. 힘. 전기를 가지고 힘을 어떻게 주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가속기는 사실 배터리로 더하기와 양극과 음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전 입자, 전하를 가진 무엇인가를 놔두면 이 녀석이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되니까 이건 가속기입니다. 근데 이런 가속기는 사실 어림도 없죠. 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가속을 좀 더 하고 싶어서 건전지를 많이 연결해 놓으면은 많이 가속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가 1.5MV의 빔을 가속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하전 입자의 다발을 빔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 하전 입자를 잔뜩 넣어놓은 다음에 쭉 건전지를 연결하면 힘이 더 세게 작용하겠죠. 근데 하여튼 어림도 없습니다. 1.5MV 근처도 가기 전에 번개가 꽉꽉 치면서 방전이 돼서 방전이 된다는 거는 열심히 모아놓은 더하기와 빼기가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1.5MV가 뭐 1.5V가 된다든지 뭐 10V가 된다든지 하겠죠. 방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전하를 서로 분리시키는 한쪽에 전자를 잔뜩 모아두고 다른 쪽에 양전하를 잔뜩 모아두는 신기한 장치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류 전압을 이용해서 커패시터와 교류 전압을 이용해서 여기 충전했다, 저기 충전했다. 뭐 이거는 원리는 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책받침 아까 머리에 문지르던 그 책받침을 여기서 책받침을 막 문지르고 있고요. 그럼 벨트를 타고 책받침에 이제 대전된 그 전하들이 쭉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전하를 내려놓고 다시 내려와서 또 여기서 책받침을 문지르고 뭐 이런 신기한 요게 실제로 있는 장치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항 방사광가속기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는 10기가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아까 건전지가 몇 개였죠? 1.5 메가볼트의 건전지가 100만 개쯤 있는데 거기서 다시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를 더 곱하기를 하면 그 정도의 건전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근처도 못 가는 거죠. 이게 만들고 싶었던 에너지는 엄청 큰데 올리 건전지를 연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방전이 발생하니까 가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어림도 없습니다. 가속을 하다가 생각 같아선 이렇게 여러 개로 하면 될 것 같지만 가속을 하다가 여기서 감속합니다.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빼기 더하기가 있거든요. 가속 감속 이것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더레라는 사람이 교류 전압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가속을 해도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하전입자가 나왔을 때 요 하전입자가 여기를 지나갈 때 가속, 하전입자가 여기를 지나가지 않을 때는 감속이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자기가 지나가는 곳만 다 가속이 되면 그러면 계속 가속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건전지 모델처럼 이제 가속 감속을 하지 않고요. 방전도 일어나지 않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기를 만들면 너무 길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속하고 싶은 대상인 입자는 전자나 양성자나 뭐 이런 입자들은 무지무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콘센트 220V 들어오잖아요. 220V 정도의 전이차를 딱 주면 220V 물론 AC라서 안 될 겁니다. 근데 DC라고 치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두 극을 놓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속을 하면 딱 나오면 벌써 빛의 속도의 2.9% 시속 뭐 자동차로는 이 속도를 낼 수가 없겠죠. 이미 너무 빨라요. 뭐 100만 볼트 그러면 빛의 속도의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냥 빛의 속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몇 번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길어지는 거죠. 내가 만들고 싶은 에너지는 난 미시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뭐 더 입자를 에너지를 더 가속하고 싶은데 가속을 하려면 지구를 몇 바퀴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우주로 뚫고 나가야 돼요. 가속기가 이거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다 짧게 만들고 이게 지금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왼쪽 오른쪽이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이 주파수를 엄청 올려보자. 그러면 짧은 거리에서 여러 번 킥이라는 건 이게 발로 차는 킥킥킥킥킥 해서 되게 빨리 짧은 거리에서 많은 가속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마치 선물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을 해요.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푸는 게 재밌는 거니까. 자, 여기 어디에 콘센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콘센트에다가 220 콘센트에다가 전선을 연결하고 전구에 이제 양쪽 도선을 연결했어요. 그럼 전구에 불이 켜지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는 60Hz로 진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지코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60Hz라는 건 초당 60번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0번.
1초에 그것도 빠른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몇 배지? 한 0000000 되게 많이 해가지고 더 이제 더 빠르게 엄청 빠르게 막 진동하게 올려보는 거죠 주파수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장. 정답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답. 네? 방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냥 답은 현상은 되게 간단해요. 현상은 정말 간단해요. 네? 안 들립니다. 필라멘트가 안타깝게도 필라멘트는 절대 끊어질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구에 그냥 불이 꺼져요. 이유는 60Hz일 때는 얘가 그냥 신호가 잘 전기가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됩니다. 전자기파로 전자기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너무 빨리 변하면 그러면 주변에 전자기파를 발생시킨다. 주변에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 전자기파는 어떤 에너지로 만들었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만들었겠죠. 이 에너지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지 않고 중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안테나라고 하죠. 안테나. 방송국에서 안테나를 쭉 만든 다음에 그 안테나에다가 엄청 빠른 신호를 막 줘요. 그러면 그 안테나는 그 신호를 공기 중으로 공간으로 다 전파를 하죠.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선도 그냥 안테나처럼 주변에 쭉 전자기파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거의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거의 남지도 않아 가지고 필라멘트에 흐르지도 않게 됩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여기서 엄청 빨리 진동을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고 가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여기서 전자기파로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여기에는 아무런 극성이 아무런 전기 위치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 동축 케이블이라고 아시나요? 옛날에 텔레비전 뒤에다가 뭘 꼽아야지 나오잖아요. 이게 신호선을 꽂아야지 나오잖아요. 그 신호선을 잘 보면 가운데 동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 피복을 벗겨보면 쉴드선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있고 그 바깥에 이렇게 또 다시 전선 같은 게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얘가 막아버리는 거죠. 전자기파를. 전자기파 차단하는 건 되게 간단한데요. 이게 보통 핸드폰 이렇게 전철역에서 할 일 없이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전자기파 차단하는 거 뭐 이거 사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은박지 하나 붙이면 더 잘 될 겁니다. 얘는 전자기파를 차폐해요. 차폐하면 에너지가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다시 여기 갇혀서 길게 전파가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그러면 그냥 올리지 말고 아까 보셨던 한국 원자력 연구소 경주 양성자 가속기 실제 이 방법이 쓰이는데요. 싹 다 가두자.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시켜 놓지 말고 열어 놓지 말고 그냥 싹 다 가둬버리자. 그리고 전자기파를 집어넣자.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속을 하는 거죠. 대신 주파수를 엄청 높여서 길이를 짧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깁니다. 인류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가속기는 계속 더 에너지를 높이고 싶은데 너무 길어요. 지금 포항 방사광 가속기에서 쓰고 있는 10기가 일렉트론 볼트짜리가 가속기가 한 800m 건물 사이즈랑 뒤에 실험 허치까지 하면 1km 정도 됩니다. 직선으로 1km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요. 더 잘 보려면 더 길어야 됩니다. 이거 뭐 사실 진짜로 지구를 뚫고 나갈 지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돌리면 안 되나? 이거 가속 돌려서 한번 가속하고 또 돌려서 한번 가속하고 그게 이제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가속기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자석을 여기 N극이 있고요. 이 화면 뚫고 들어간 요 뒤쪽에 S극이 있다고 치죠. 자기장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장은 여기서부터 이 반대쪽으로 막 다 뚫고 들어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뭐 그냥 전자든 뭐 양성자든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돌아요. 에너지를 잃지 않는 이상 얘는 계속 돕니다. 자기장이 항상 힘을 오른손의 법칙, 항상 힘을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계속 주고 있거든요. 얘가 여기 있을 때 1로, 1로 가면 또 1로, 1로 가면 1로, 1로 가면 1로. 그래서 큰 자석을 만들어 놓고, 여기 N극, 여기 S극 자석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빔을 돌리고 요 중간에서만 가속이 되게 하자. 여기 가속 한번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전기가 요쪽 방향, 요쪽 방향, 요쪽 방향 진동을 하듯이 여기도 전기를 여기 이쪽 판과 이쪽 판 사이에서 요쪽으로 갔다가 요쪽으로 갔다가 요쪽으로 갔다가 요쪽으로 갔다가 전기장의 방향을 걸어주면 그럼 입자가 잘 운이 좋게 여기 다 잘 맞아 들어가는 입자는 계속 가속을 하는 거죠. 계속 입자가 가속을 하면서 에너지를 점점 얻고 에너지를 얻으면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서 뿅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가속기들이 이제 요런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가속기이고요. 요 사이클로트론은 주로 암 치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동의원서를 생산하거나 국립암센터에 가면 요런 가속기가 있고요. 삼성서울병원에 가면 이런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얘기를 또 살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은 좀 짧은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It works by emitting intense bundles of energy at cancer cells, damaging their DNA. If a cancer cell can't repair its damaged DNA, it dies. 암세포는 방사선을 맞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요. 좀 직접 죽지 않고 간접적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 암세포 자체를 타격은 하는데 암세포의 핵을 뭐 DNA 사슬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DNA 근처에 있는 다른 녀석들을 타격한 다음에 나중에 그 DNA가 자기 복제를 할 때 죽는 방식을 근데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세포가 스스로 치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죽지 않는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정상 세포도 맞으면 죽습니다. 방사선. Most radiotherapy is given from outside the body, usually using X-rays. 사이클로트론의 원리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꼭 눈여겨 봐주세요. Conventional X-rays are made of photons that pass through the body and deposit considerable energy before and after the tumor. Protons, however, have a particular physical property called the Bragg wave. They're able to deposit less energy on their way to the tumor and do not affect tissues beyond it. This. 그래서 일반적 X선 치료는 우리가 이렇게 암세포가 어딘가 있어서 X선을 쏘이면 그러면 X선이 들어갈 때부터 정상세포도 건드리고 암세포도 건드리고 암세포 뒤에 이제 뚫고 나오는 그 뒤도 건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이 동영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쏩니다. 왜냐하면 암만 여러 번, 종양만 여러 번 겹치고 나머지는 조금만 겹치라고. 그러면 이제 종양에 대부분 타격을 하고 다른 데는 괜찮은 거죠. 요게 사이클로트론입니다. 실제 빔은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저런 식으로 가속이 되고요. 노란 것들 다 자석입니다. 빔이 가속이 된 다음에 쭉 이송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까지 이송이 되는 거죠.
빔을 전송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자석들을 큰 로봇팔에 매달아 놓고 그걸 돌려가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실제 가속기는 우리 생활에 되게 많이 쓰여요. 전자레인지도 가속기입니다. 실제로 정확히 이렇게 치료합니다. 그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을 가서 종양을 치료할 때 정말로 정확히 이렇게 치료합니다. 이건 과장되거나 한 게 없습니다. 여기 이제 슈퍼컨덕팅 기술이, 초전도 기술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는 사이클로트론이고요. 이건 싱크로트론이라는 가속기인데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속 빔이 여기서 나와서 가속을 막 해서 이송을 해서 환자한테 쏘는데 근데 이제 중입자 치료라는 것은 그 양성자 치료보다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이거를 꺾어서 환자한테 이렇게 주고 싶은데 일반 자석 기술을 쓰면 이 방보다 더 크게 돌려서 환자한테 집어넣어야 돼. 그럼 로봇팔의 크기가 말도 안 되게 크겠죠. 실제 독일 하이델버그에는 그 가속기가 있는데요. 그 말도 안 되게 큰 한 4, 5층짜리 높이의 로봇팔이 거대한 로봇팔이 움직여서 환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일본 도시바의 장비인데 이거는 이제 전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초전도입니다. 초전도는 자기장이 엄청 세서 원래 저만큼 거쳐서 꺾어야 되는 빔을 이만큼에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에 한 두 개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로봇팔이.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아까 싱크로트론 설명이 마지막에 나왔죠. 사이클로트론으로는 결국 에너지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리다가 어떤 특정 에너지가 되면은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뭐 원하는 에너지를 얻으려면 자석을 얼마나 걸 만들어야 되냐면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되는 자석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보통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암치료기만 해도 한 22m 정도 필요합니다. 사이클로트론으로 만들 그냥 일반 사이클로트론으로 만들려면 현재 기술로.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아 그러지 말고 여기 다 필요한 거 아니잖아. 여기 중간에 비우고 여기 밖에도 비우고 딱 원하는 데만 자기장을 만들면 안 돼? 빔 지나가는 데만 해서 만든 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에 있는 가속기가 동작하는 어떤 개념 영상이고요. 빔이 지나가는 경로에만 자기장을 만드는 게 이제 싱크로트론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종종 TV에 나오는 모습이죠. 이제 스위스하고 프랑스 국경 안에 지하 200m에 27km의 땅을 파 가지고 그 안에 가속기를 만든 거죠. 무시무시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이전에는 지보존 그러니까 이제 뭐 입자물리에서 무언가 하나 인류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 하나씩 발견해 보자 하고 이런 거대한 돈을 쏟아 부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힉스를 보고 싶었던 거죠. 힉스 신의 입자. 힉스는 사실 질량을 매개하는 입자인데요. 이 질량 자체를 매개하는 입자인데 힉스를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양성자를 뭐 7 테라 일렉트론 볼트로 가속을 해야 되고 7 테라 일렉트론 볼트 가속하려면
이 땅 말고 이제 좀 더 넓은 땅으로 뭐 한 중국만큼 쭉 돌려서 뭐 돈 좀 주실래요? 이제 넉넉하게 한 900m 좀 파보, 900km 좀 파볼까요? 뭐 그러면 이제 누가 돈을 주겠냐 이거죠. 과학하는 건 좋은데, 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상전도, 그러니까 일반 철심에 그냥 전선을 둘둘 감아서 쓰는 자석을 만드는 대신에 아주 아주 강력한 자석을 만들어서 기존에 썼던 그 200m, 지하 200m의 터널 그 안에 이제 놓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전도고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썬 안에 있던 자석들의 모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생겼죠. 철덩어리, 코일.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코일. 이렇게 철덩어리하고 전선. 근데 이게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초전도 자석으로. 그리고 요걸 돌려서 이제 힉스 입자를 발견을 했죠. 요 사람이 피터 힉스고 발견했던 입자는 요겁니다. 뭐 이게 좋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빅뱅 직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고 알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가속기를 만들 수는 없었죠. 초전도는 거기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초전도는 가속기에서 사이즈를 줄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운동장, 뭐 축구장 4분의 1만한 시설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방 안에 들어가는 작은 시설로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현대에 와서는 자석을 만드는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석이 많이 필요한데 빔을 가두기 위해서 그 자석을 주로 초전도를 쓴다는 거고요. 초전도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상전도고요. 구리에 전류를 흐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죠. 초전도는 그냥 미끄러집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전도 발견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1910년도에 발견이 됐고 온도를 엄청 낮추면 갑자기 수은에서 뭐 4켈빈 이하로 낮추면 수은에서 갑자기 전기 저항이 없어지더라 하고 다른 물질들을 하나씩 발견을 하게 됐고 현재는 고온 초전도체라는 것이 이제 주로 연구되는 대상입니다. 고온 초전도체는 그냥 실제 고온은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저온 초전도체는 극저온, 그러니까 0도, 0켈빈, 영하 273도 혹은 270도 이런 데서 동작하는 게 초전도, 저온 초전도. 고온 초전도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30켈빈에서 200켈빈 정도에서 이제 초전도 현상을 띠는 게 고온 초전도. 상온 초전도체는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68 기가파스칼 말도 안 되는 압력을 줬을 때 한 25도씨에서도 초전도가 되네. 근데 그 압력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죠. 초전도체의 특징은 저항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초전도 상태를 띄었을 때는 초전도체 안에 자속선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여주는 현상은 마이즈너 효과. 그러니까 자기부상 열차 같은 둥둥둥 떠 있죠. 그 다음에 요셉슨 정션은 요거는 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저항이 0이면서 그래서 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류는 엄청 많이 흘릴 수 있어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요게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는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요 I하고 B. 그래서 슈퍼컨덕터는 I가 엄청 높아질 수 있고 정해진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B도 엄청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 가속기를 만들 때 이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가속기가 요만해진다는 거죠. 가둬지니까. 현재 저희는 요 자석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입자 치료를 하려고 사람들이 만들었던 가속기는 축구장 진짜로 한 절반에서 4분의 1 사이의 크기만 했었고요.
암 치료기를 만들어 달라니까 갑자기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2014년 무렵에는 상전도 기술로, 구리 기술로 최대한 줄여서 만들었던 게 역시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2028년 정도에는 실제로 방 안에 들어가는, 건물 없이 방 안에 들어가는 치료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기술은 강력한 자석 기술이고, 그 강력한 자석 기술은 초전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실제 초전도는 소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들 때는 초전도 가루를 넣고 뭐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열 처리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온 초전도체는 구리판 위에다가 초전도 물질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뜨겁게 가열해서 뭐 900도, 700도 이렇게 굽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것처럼. 그러면 초전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입자가속기 예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개발한 초전도 자석이 여기가 이제 라온에서 개발한 초전도 자석,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 자장을 달성한 가속기 쪽에서 세계 최고 자장을 달성한 자석입니다. 초전도 자석입니다. 연구단 소개는 지나가고, 요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연구소가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핵융합, 그러니까 핵발전소 대신에, 핵융합으로 발전을 하는 핵융합 장치를 만들고 있고, 이 핵융합 장치의 눈에 보이는 역시 대부분의 것은 자석입니다. 초전도 자석으로 플라즈마를 원래는 크게 생길 것을 굉장히 작게, 요게 사실 아이언맨에 나오는 요 가슴팍에 꽂혀 있는 게 사실 플라즈마이고, 요게 핵융합처럼 보입니다. 눈으로 볼 때. 실제로 요런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미래의 얘기인데요. 실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초전도로 모터를 만듭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초전도 모터를 만들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반 모빌리티 사업부라고 해서 실제로 초전도 모터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택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한 15년, 20년 뒤에는 분명히 세상에 나올 기술입니다. 저항이 없고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혁신이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다음 비행기도 이제 기름을 떼서 연료를 기름을 쓰지 않고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돌려서 멀리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기도 만들고요. 하이퍼루프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마지막에 너무 막 빨리 끝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자가속기를 제가 한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 여자친구일 때 가습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소한 거죠. 사실 입자가속기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냥 작은 병원에 방사선 종양학과에 가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용하는 치료장비나 영상장비들을 다 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친숙하다는 거 한 가지,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는 거. 힉스 발견하는 저런 것들은 전 세계에 있는 가속기의 0.1%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가속기연구소에는 과학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에서 지어준 건물인데요. 그 건물은 그냥 평상시에 일반인 분들이 이제 신청하셔서 편하게 이제 그 과학관 시설을 둘러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가속기 시설도 투어가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놀러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재미있는 강연 그리고 질의 응답까지 해주신 우리 연구원이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7월 한 달은 쉬어가고요. 다음 8월 달에 또 강연이 있으니까요. 8월에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의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